번호 좋은 거 뽑으셔야죠. 방법 알려드린다니까.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구구구구구구구구.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야외에서 영상을 찍게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몇 주 내내 비가 오는데 장마도 이런 장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한번 찍어야 될 것 같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골드번호라고 아시죠? 골드번호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포커번호, 그 다음에 천번째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포커번호가 뭐냐? 숫자가 첫 번째 번호가 끝까지 같은 숫자가 있는 것을 포커번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111 5555 그다음 7777 이렇게 연속되는 번호가 있는 걸 포커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번대 번호가 뭐냐? 1000번대 번호는 1000번, 2000번, 4000, 7000, 9000은 또 9000이라고도 하죠. 요런 번호를 1000번대 번호라고 하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번호가 있을 거냐? 만약에 내 생일이 뭐 예를 들어 1월 1일이야. 그러면 0101 뭐 2월 3일이야 0203 이런 번호, 이런 특별한 번호를 내가 원하는 번호로 어떻게 내 자동차의 번호판으로 장착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리고 제가 직접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전화를 해가면서 절차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전에도 사실 번호판 영상을 찍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는 좀 두서없이 영상을 좀 막 찍은 것 같고 말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직접 구청 같은 데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번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세게 세게. 일단 첫째로 번호판 등록 사업소에 전화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뽑는 과정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계속 돌려가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뽑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자동차 번호 10개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다음날 오든지 다른 번호판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번호판 종류도 다양해졌죠. 어떤 게 있느냐, 비천공, 천공, 그 다음에 코리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번호판이 이번에 새로 나왔죠. 천공, 비천공은 뭐가 다르냐, 천공은 번호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이 번호판 양쪽에 구멍을 해서 나사로 이렇게 조이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천공 번호판은 나사가 없습니다. 구멍이 없어가지고 클립형으로 끼우는 거예요. 번호판 가드에 끼우는 겁니다. 코리아 번호판도 마찬가지로 끼우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청에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세게 세게 세게. 자,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할 건데 그 자동차 번호판 등록 사업소 직통번호를 일일이 다 따놨습니다. 한 세네 군데 따놔봤는데 일일이 전화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뽑을 수 있는 건지, 인내심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인천에 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자동차 번호판 때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거 천공, 비천공, 필름 비천공 중에 어떤 거 알고 싶으세요? 천공이요. 나사 있는 스타일. 천공 149 라에 3800번 나갑니다. 3800이요? 네. 혹시 3838은 나갔나요? 그것까지는 어차피 그 저희가 10개 띄워드리고 그 랜덤으로 하는 거라서 네. 그 마음대로 아마 고르시는 게 어려우실 거고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앞에 번호가 바뀌려고 하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그것도 지금 오늘 거의 다 끝났고 내일도 얼마나 나갈지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 보통 며칠 걸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요즘 또 사람이 적게 와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막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인천에 있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사전에 얘기가 안 되고 리얼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게 앞에 세 글자, 요즘 앞에 세 글자로 나오죠. 제 차로 예를 들면은 280조 여기까지는 알려줘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방금 뭐라고 했지? 가운데 3800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3800부터 3899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3800부터 3899까지 나오는데 그게 숫자가 100개가 있잖아요. 그 100개라는 숫자가 다 빠져야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음 번호가 뭔지 예측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음 번호가 어떤 번호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구청 직원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코로나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자동차 등록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100대가 채워지려고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정말 바쁠 때는 하루 만에 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3800번 때면 3838이라는 게 있죠. 3838은 그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알려주지 않네요. 그러면은 다음 구청에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구청으로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쪽.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자동차 번호판 번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224 모자모에 3850번대부터 시작해요. 혹시 이거 그럼 네. 다음 번호대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확인해서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2주요? 네.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신규 등록하는 차들이 요즘 많아 없다 보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서 10개 네. 번호잖아요, 처음에. 네. 한 몇 번까지 돌려줄 수 있나요? 저희는 한 번밖에 돌려드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바쁠 때 가면 두세 번 정도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가서 뭐 한두 번 네. 정도 해주는데 원래 한 번 원칙이라 저... 다른 분들 안 계시면은 뭐 네. 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기는 신규 등록이 별로 없어서 2주 가까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대가 10개 중에서 고르지 않으면은 끝나요. 다음 날이나 다른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좀 안 바쁠 때 가서 직원분한테 좀 친절히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두 번이나 세 번까지도 번호를 돌려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번호를 받았어. 이 번호 하나 번호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좀 애매해.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해. 근데 다음 번호를 좀 보고 싶어. 근데 다음 번호를 봤는데 완전 다 10개의 번호가 다 꽝이에요. 근데 세 번째 번호도 봤는데 다 꽝이야. 그럼 첫 번째 그 애매한 번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번호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번호가 남아있는 걸 알아도 번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건 랜덤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구청, 어느 자동차 등록 사업소나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은 그 차량 번호로 등록을 하는 게 좋고 완전히 꽝이면은 계속 넘기고 좀 애매한 번호가 있다면은 정확히 신중히 좀 생각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게 세게.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청마다 번호대를 물어본다는 게 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면요 자기 자동차 번호판을 고르는 건데 궁금해서 전화하는 거는 전혀 민폐가 아닙니다. 편하게 연락하세요. 갑질 말고 편하게 연락하셔서 좀 부탁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직원분들도 웃으면서 친절히 이렇게 응대를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 그러면은 포커번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777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7700부터 7799 번호까지 나오는 란이 있으면 그때 7777이 껴있으니까 그때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번호가 나왔다! 아침마다 맨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화를 돌리든지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가다 짓을 해야 좋은 번호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간다 해서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번호가 안 나왔어. 분명히 근데 7777이 있어. 아직 안 뽑아갔어. 그러면은 직원분께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봐야 한두 번. 진짜 최대 맥스까지 세 번인데 만약에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좀 눈치 봐가면서 하세요. 그건 좀 짜증날 수도 있고 뒤에 이제 민원인 분들도 많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좀 늦게 가든지 아침 일찍 가서 사람 없을 때 가서 부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공, 비천공, 그다음에 스티커 번호판을 말씀드렸는데 그 번호가 다 같진 않아요. 따로따로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자신의 번호판이 천공인지 비천공인지 아니면 스티커 번호판인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별개의 번호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자동차 번호판 내가 원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뽑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뽑기는 힘들어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시면 바로 가십시오. 바로 구청을 다 가셔서 원하시는 번호판 꼭 장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기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세게. 마지막으로 부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전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천 등록 사업소입니다. 부천시입니다. 지금 통화하시는 분은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폭언 욕설 시 녹음될 수 있습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